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저번에 그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체계 모형은 무슨 기능을 갖고 있냐고 했냐면 아질 기능을 갖고 있다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체계 모형 A가 뭐였었어요? 적응성, 그쵸? 경험성. 그리고 G가 목표 달성, 목표 달성. 그리고 I가 통합, 통합. 그 다음에 L이 형상 유지 조직. 그 형상을 유지하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요거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T8신이라는 사람이 있고 칼츠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 둘이 이제 요 하나 갖고 다르게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운데 두고 T8스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칼츠칸은 뭐라고 했는지, 요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8스는 적응 조직을 뭘로 봤냐면 경제 조직으로 봤어요. 경제 조직. 자, 그런 반면에 칼츠칸은 경제 조직을 요 목표 조직으로 봤어. 그래서 경제 조직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적응 조직을 뭐라고 봤는데, 그냥 말 그대로 적응 조직으로 봤습니다. 적응 조직. 자, 그리고 이 목표 조직을 그러면 T8스는 뭘로 봤는데 정치 조직으로 봤어. 정치 조직이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정치 조직을 칼츠칸은 뭐라고 봤는데 통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본 거고. 그다음에 여기 T8스는 통합을 그냥 통합으로 봤고요. 예. 그리고 밑에 형상 유지 조직은 똑같이 둘다 형상 유지 조직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운데 대고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경제, 경제 하나씩 틀었습니다. 정치, 정치 틀었고 통합은 그대로, 형상 그대로, 적응도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옆에 체크포인트 있을 거예요. 체크포인트 보시면 자 9분에 적응, 목표 달성, 통합, 현상 유지, 뭐 형상 유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질 기능이야. A, G, I, L 이렇게 제목에다 써주시면 되고요. T8스는 경제, 그리고 칼츠칸은 밑에,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경제로 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 정치, 통합, 현상 유지, 적응 이런 식으로 해서 칠판을 써드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두시는 게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있고.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오셔서 96쪽에, 자, 보세요. 경제 조직. 경제 조직은 돈 버는 조직이겠네. 그래서 기업 경제 조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정치 조직은 정당 정부. 그치? 정치 조직이겠지. 그다음에 통합 조직은 뭐라고 봤냐면, 자, 거기 보시면 경찰이 통합이에요. 그치? 통합시키는 게 경찰인 것 같아.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상 유지 조직 또는 형상 유지 조직은 학교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어때요? 뭐 거의 비슷한 공통적인 문화를 심어주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형상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형상 유지 조직이라고 본 거. 종교 집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 그리고 칼츠칸도 보시면 적응 조직을 연구소 대학이라고 봤고. 그 다음에 경제, 똑같습니다. 회사. 정치, 똑같습니다. 형상 유지, 학교, 똑같습니다. 결국, 그 추구하는 조직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제, 이렇게 칠판에 써있는 그대로 이렇게 좀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시험 문제가 난다면 T8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칼츠칸도 같이 나와서 이걸 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엣지오니. 자, 엣지오니는 강제성에 따라 조직을 구분했어요.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강제성이라는 건